이게 제가 운동하는 운동 기구예요. 의자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 체지방을 제대로 빼려면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하체 운동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나가니까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을 찾다 보니 이 운동을 자주 하게 되었어요. 이 운동은 일명 하늘 달리기 운동인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엉덩이를 걸터앉아 두 발을 뗀후 달리기 자세를 반복하는 건데요. 3분을 한 세트로 틈날 때마다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운동법. 우리 몸에 떠돌고 있는 혈당이나 지방이나 이런 걸좀 잡아두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보통 당의 한 3분의 2가 이 근육에 저장이 돼 있을 정도로 근육이 가장 많은 곳이 허벅지다 보니까 특히 나이 들수록 이 허벅지 하체 단련 근육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또 이것저것 많이 먹고 또 간식도 먹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살이 계속 찌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늘어난 식사량과 줄어든 운동량 때문에 조금씩 찌던 살이 무려 10kg이 불어나면서 1년 새 70kg까지 찌고 말았다는데요. 이게 전에 제가 입던 옷이거든요. 이 바지가 제가 70kg였을 때 입었던 바지예요. 전에는 옷이 맞는 게 없어갖고 뒤에 고무줄이 들어가 있는 바지 아니면요, 입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몇 킬로 정도 나가세요? 지금은 한 62kg 정도? 그 정도 나가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10개월간 꾸준히 관리해온 그녀의 몸무게는 얼마나 줄었을까요? 63kg 성공하셨네요. 어머니, 진짜 많이 빼셨네요.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게 운동하고 이제 식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밥 먹을 시간이니까 평소에 먹는 식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라와 보세요. 하늘 달리기 운동과 함께 그녀가 꼭 지키려 노력하는 것은 바로 식단. 이게 오늘 제가 먹는 점심이에요. 바나나와 샐러드, 그리고 오이로 완성한 그녀의 점심 식단. 특히 오이는 복희 씨가 매 끼마다 챙겨 먹는 필수 식품이라는데요. GI 지수가 낮고 수분 함량이 많은 오이를 식사 전에 먼저 먹으면 포만감이 생겨 폭식을 예방할 수 있다는데요. 근데 밥이 없는데 이게 한 끼인가요? 그럼요. 밥 대신 바나나가 있잖아요. 이 바나나도 탄수화물이거든요. 하루 한끼 정도는 GI 지수가 낮은 바나나로 쌀밥을 대신한다는데요. 하지만 당분이 많은 과일인 만큼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답니다. 완전히 익은 바나나보다는 덜 익은 바나나가 혈당 관리하는데 좋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과일이니까 하루에 한개 이상은 먹지 않는 게제 철칙이에요. 꼬박꼬박 혈당을 관리하는 식품으로 끼니를 채워야 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이렇게까지 엄격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살이 찌면서 살만 찐게 아니고 혈당 수치도 30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병원에서 당뇨 판정을 받았는데 정말 아찔하고 앞이 캄캄하고 무섭더라고요. 주변에서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걸 많이 봐서 그런지 더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식사 2시간 후 혈당 측정하는 것은 어느덧 일상이 됐는데요. 꾸준한 관리로 체중까지 7kg이나 감량한 그녀의 건강,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복희 씨의 식후 혈당 수치는 122. 정상 수치로 잘 관리 중이시네요. 정상이네? 와, 많이 떨어졌다. 운동과 철저한 식단으로 혈당 건강까지 되찾은 그녀가 일당백에게 소개해줄 마지막 건강법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혹시 혈당 건강의 방법인가요? 정답이죠. 해독 주스로 유명한 시금치 주스는 몸에 무척 좋아서 시간 날 때마다 그냥 먹는 편이에요. 시금치에는 알파리포산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이 영양소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줘 복희 씨가 꾸준히 챙겨 먹는 채소 중 하나랍니다. 살짝 데쳐서 물과 함께 갈아주면 해독 주스 준비 1단계는 끝난다는데요. 오늘 이게 끝인가요? 아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 마지막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제 마지막 숨은 건강관리법이에요. 이게 BNR 17이에요. 체지방 감소뿐만 아니라 당뇨에도 도움이 된다고 들어서 제가 꼭 챙겨 먹고 있어요. 혈당 건강을 되찾은 복희 씨가 꾸준히 챙기는 마지막 건강법. 유산균 들어간 시금치 주스였네요.